매월 보험료 많이 부담되신다고요? 그 저 보호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지 세 가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면 정말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도 보험 전문가인데 아, 이거 제대로 가입되어 있나? 하면서 집에 있는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털면서 다시 한번 보고 수정이나 삭제 아니면 해제한 다음에 새로 가입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도 오직 하겠어요. 그럼 저 보험왕이 당장 쓸데없는 보험료를 줄이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요즘에는 무해지보험이 있다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1세대 실손이나 2세대, 3세대, 뭐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보험이나 그 다음에 통합보험, 건강보험이죠. 암, 뇌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무리하게 과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를 전화하셔가지고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낮춰달라고 해주세요. 이 적립보험료 쓰임새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갱신형 특약, 특히 뭐 실손보험이나 갱신형 여러가지 특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A사나 B사에서는 갱신형 특약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이 나중에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그럴 때 적립보험료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적립보험료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 이제 갱신 특약이 올라갈 때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안 되시겠죠. 나중에 적립보험료가 고갈이 되면 그때 갱신보험료가 올라갈 때 적립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수직상승으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그럴 때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나중에 뭐 중도인출도 그렇고 해지했을 때 적립보험료를 어느 정도 이제 쌓인 금액을 주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실손보험이나 갱신형 특약이 있으면 적립보험료로 뭐 중도인출이나 만기 때 주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 적립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 어느 보험사들은 적립보험료가 일부 뭐 15,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뭐 10원 그리고 뭐 5,000원 미만일 때만 최소 보험료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3만원, 5만원, 8만원 정말로 과다하게 납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립보험료는 이제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최소로 줄여가지고 좀 감액하신 다음에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쓸데없는 특약들이에요. 예전에는 입어일당,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뭐 말기폐질환, 간경화, 심부전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를 시청하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특약을 가입되어 있어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어일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비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시국 아니면은 여러가지 뭐 중대질병 걸려도 3-4일 정도 입원하다가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료기술이 또 발달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입어일당 꼭 이게 필요한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고, 또한 입어일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싸면은 가성비 대비 가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뭐 질병이나 상해 입어일당 2만원, 3만원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납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어일당 부분들은 솔직히 불필요한 특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아무래도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아무래도 뇌경색이나 아니면은 뇌출혈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질병 코드 6개. 하지만 요즘에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10가지 질병 코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뇌혈관 쪽으로 좀 터닝하시고, 뇌출혈 특약은 보장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나 삭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급성심근경색 질병 코드 3개죠. 하지만 협심증을 보장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구성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I49죠.
여러 가지 특정 신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 예전에 특약들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말기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은 말기라는 단어가 앞에 있잖아요. 말기는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경우 이럴 때 보장이 되고 저도 17년 동안 보험일을 하면서 보장받은 사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또 비싸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구성을 삭제하시면 보험료를 줄이는 두 가지 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보험금이에요.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계약, 일반사마, 재해사마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할 때는 주계약이죠. 그리고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 쪽의 건강보험은 질병사망, 상해사망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상해사망은 최소로 줄이시고 그리고 질병사망이 있다고 하시면 솔직히 한 가정에 가장이 아니고서는 뭐 주부님들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가지 젊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질병사망이나 아니면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취재가 사망을 했을 때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서 아니면 내가 정말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장자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여러가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취재한다면 저처럼 새 아이의 아빠인 아니면은 한 가장의 가장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손해보험 쪽에는 질병 사망 아니면 사망의 사망을 몇 억씩 그리고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1억 2억 정말 뭐 20세 이제 사회 초년생이 가입한 분들 뭐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가지 뭐 잘 모르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험료를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20만원 30만원 납입한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망보험금 있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줄이던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지를 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쪽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납입기한이 오래됐는데 아까워서 추가적으로 암뇌심을 진단비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나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 3대 진단금, 수술비, 그 다음에 뭐 후유장애나 입원일당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입 방법에 따라서 일단은 역순으로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뭐 수술비나 진단금, 실손보험 이렇게 거꾸로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아쉽고요. 제가 다시 올바르게 해주고 싶어도 납입기한이 오래돼서 아니면 정말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아무래도 합병증에 의해서 여러가지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유병자보험이나 비싼 아무래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이제 불합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하실 때 그리고 지금 납입기한이 별로 안 됐다고 하시면 부분적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과다 적립보험료를 줄이자. 두 번째는 불필요한 특약들. 예를 들어서 입원일당 내추럴 급성신근경색 말기 3트리오죠. 말기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세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의 남편이 아니고서는 뭐 사망보험금, 정말 종신보험이나 일반 건강보험의 질병사망, 질사, 아니면 상사, 상해사망, 아니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이 정말 높게 가입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시던가 감액을 수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보험료 줄이는 꿀팁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